비행기 타기 전부터 멍청 비용 17만 원을 썼다. 미국을 가는데 가운데 좌석에 낑겨탈 엄두가 안 났다. 그래서 이코노미 스마티움 좌석을 샀다. 시작부터 난 진짜 바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시아나 비즈니스석 라운지가 무료라고 한다. 처음 가본 아시아나 라운지는 좋았다. 그리고 빠른 탑승이 가능했다. 자리는 비즈니스석 바로 뒤 위치에 있는데 이날 아시아나 인천 출발 LA 도착 비행기는 만석이었다. 근데 이코노미 스마트홈 좌석은 텅텅 비어있었다. 만석이라 해서 출발 전까지 긴장하고 있었는데 누코노미 당첨됐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이코노미 스마티움 좌석은 일반석보다 다리 길이가 4인치 더 넓은 좌석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좌석이다. A350 항공기에만 있으며 일본, 중국, 동북아에 갈 때는 3만원, 그리고 동서남아는 5만원만 추가하면 되고 내가 간 미주, 그리고 유럽, 시드니는 17만원이다. 근데 솔직히 17만원에 만석인 비행기에 누코놈이라니 솔직히 진짜 돈이 안 아까웠다. 진짜 오랜만에 입국 심사를 했는데 제가 담당이었던 분은 진짜 친절했어요. 막 오자마자 하와이유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3개 여쭤보셨는데 왜 왔는지랑 그리고 며칠 있는지 로스앤젤레스만 가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3개밖에 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사히 잘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아침이에요. 그래서 바로 산타모니카 비치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파이크라는 걸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여기 파이크를 시켰습니다. 메뉴판에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은 2.95예요. 저렴해. 대박! 우와! 우와! 앞에 엄청 깨끗한 물 있어. 진짜 대박. 어머, 너무하네!